프렌즈팝 에피소드 8번째 보너스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슬을 먼저 제거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사슬을 제거한 후에는 이렇게 특수 캔디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른편에서 벽을 제거할 수 있는 매칭을 만들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벽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쪽에 매칭을 해서 벽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무너뜨려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캔디를 만들어서 콤보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슬을 오래 남겨두지 마시고, 제거할 수 있는 사슬은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해줘야 될것 같죠? 이거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황금 콘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 남았는데 저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오른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들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칸더 내린 다음에 합쳐주면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특수 캔디 콤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점수를 꽤 많이 따놓은 게 금메달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하셨다면 움직임을 10개 남기고 깨도 금메달 따기 어려운 스테이지였었거든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